아, 해가 바뀌면서 한 살 더 드셔서 좀 동작이 느려지셨어요? 아, 저는 정승이를 타고 다녀올게요. 아니에요. 소마리아에서도 타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쌍둥이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암튼 작가님 메인강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맘더리더 영어책 읽어준 새벽달입니다. 제가 거의 2주 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주저리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횡설수설이고 NG가 나서 한 시간 동안 내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안에 이걸 끝낼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천안 강연을 갔다 왔어요. 제가 강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살 이전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10살 이후에는 잘 형성된 그 습관이 어떻게 꽃피우는지를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자. 이게 바로 제 강연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습관을 형성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마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실천함에 있어서 쉽지 않은 난관들을 다 헤쳐나가야 되듯이 엄마표 영어도 그렇고 육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도 한번 강조한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날마다 책을 읽는 습관,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중요한 습관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제가 예를 들은 게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 그리고 유튜브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히 차단하고 규칙을 세워서 생활 속에서 잘 컨트롤해야만 책 읽는 즐거움, 그리고 독서 습관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 밑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아, 이 집 애들 숨 막히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아마 제가 그 뭐 게임이나 유튜브 이런 걸 차단하면서 형성해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뭐 영어 그림책 읽기, 하루 한 편의 글쓰기, 신문 스크랩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영어 DVD 보기, 좀 커서는 CNN 뉴스 듣기, 할 일 리스트랑 차단해야 될 리스트, 그 영상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집 아이들 숨 막히겠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뭐 그렇게 차단하는 게 맞냐 라고 댓글을 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계획은 계획일 뿐 아이들은 그 계획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간혹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눈 감아준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 그 댓글을 찾아보니까 없네. 없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엄마가 중심을 잡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만든 규칙이 있는 거, 그 집안에 규칙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아주 간단한 예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루에 한 편 글을 쓰는 것, 그것이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영화를 보는 것이건, 아니면 우리 집에서는 모든 영상물을 영어로만 보는 거야 라는 규칙이건, 어떤 규칙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규칙을 실천함에 있어서 지나친 결벽주의나 완벽주의를 고수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이들이 살짝살짝 그 규칙을 어길 때가 있다라는 거, 마치 제가 날마다 운동하기로 약속했지만 하루 이틀 스킵하는 것처럼, 뭐 내지는 하루 이틀 무너져서 뭐 밤에 야식을 먹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깨는 것처럼, 아이들도 당연히 인간인데요. 날마다 그 약속과 할 일을 다 해내지는 못해요. 저도 이제 생활 실천표에 아이들이 실천한 걸 체크하는 걸 보면 동그라미도 있지만 세모도 있고 X표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나 규칙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것이 있으면 중심이 바로 서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쩌다 엄마 몰래 PC방을 간다 하더라도 날마다 가는 아이들과는 정신 상태가 다른 거죠. 자기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을 옥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규칙은 내가 중심을 바로 서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규칙을 잘 지켰을 때 그것이 한 달에 뭐 반도 못 채운 것이건,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성공한 것이건, 그걸 꾸준히 하게 될 경우 그게 1년이 쌓이면 생각지도 못한 귀한 열매로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지만 그 규칙을 어겼을 때 너무 패닉하지 않기를, 오히려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규칙을 지켰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어머 역시 오늘도 해낸 하루였어 라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유연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날마다 피아노 두세 시간, 날마다 영어 집중 듣기 한 시간, 날마다 DVD 한 시간, 이런 규칙을, 그런 원칙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이를 잡는 엄마가 생기지 않을까, 문득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아이한테 그림책을 읽어줘야지 라고 약속을 했지만 뭐 사정상 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그날 늦게 들어와서 책을 못 읽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행을 가서 여행 간 며칠 동안 못 읽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애가 아파서 혹은 내가 아파서 못 읽어주는 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7일을 꽉꽉 채워서 영어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강박에서는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아이도. 그래서 한두 번 스킵하더라도 아이에게도 관대하고 스스로에게도 관대한 그런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지쳐서 엄마 배우고 계속 못해요. 또 질문 있으세요? 아까 맨 앞에. 네. 저 그릿을요. 네. 해외여행 가거나 뭐 특별한 일 있을 때, 생일 아니면 아플 때 이럴 때도 다 하시는 거예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행을 거의 안 갔어요. 아, 여행을 가도 어딜 갔냐면 저희 친정집이 그만하란 뜻인가? 이런 식으로 그만하라고 얘기하나?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친정집이 시골에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좀 쉬었어요. 시골집에서. 그리고 따로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좀 약간 다시 나오네. 근데 그 피아노 학원을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갔어요. 그리고 콩쿨이 있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하루 종일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해외여행을 길게 장기로 간 적이 없어요. 애가 잘 안 아팠네. 저희 애들 운동을 되게 많이 시켰잖아요. 체력이 너무 좋아요. 며칠 동안 앓고 아픈 적이 한 번도 없고. 뭐야, 그만하라는 거야.
딱 한 번,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2주 정도 피아노를 못 쳤거든요. 그때 외에는 멈춘 적이 없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무슨 호러 영화 같네.